단기로 토지를 거래하면 양도세율을 70%까지 강화시키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되는데요. 세부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3월 29일 LH 사태를 발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20개에 달하는 과제가 제시될 만큼 정말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LH 사태에 대한 발본색원, 거기다가 LH 사태의 문제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막상 대책이 발표가 되고 보니까 공직자의 투기 예방에 집중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예상 밖으로 그 범위가 넓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국민들에게 불똥이 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책이었습니다.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주택에 적용했던 규제들을 그대로 토지에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펼친다면 어쩔 수 없이 토지 시장도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 정말 그 전부터 정부가 만들고자 했던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조만간 출범하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에는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부동산 감시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LH 사태가 오히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만간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출범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위축될 것이고 시장 자체는 얼어붙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직자에 대한 규제들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만, 이 정책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시작부터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지 대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제가 20가지에 달하는 과제를 제시했다라고 했었죠. 그 20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에서는 총 7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 축소 부분과 토지 등 취득 시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물론 이 세율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 50%에서 70%로 강화를 시키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면 이때는 현재 40% 양도세율에서 60% 양도세율로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 부분은 현재 주택과 입주권에 적용하고 있는 그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이때는 기본세율인데, 현재에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10%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10%포인트 추가 세율은 적용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 최대 30%, 1년에 2%니까 15년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없애겠다라는 거죠. 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 보유 시 적용하는 양도세율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한 그 세율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부과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배제되는 사업용 토지에서 주말 농장용 농지를 제외시켜서 사업용 토지에 대한 범위도 축소시켰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규제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 등 취득 시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신설해서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대규모 택지를 지정한다면 택지 지정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조사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강화된 토지 거래에 있어서 양도세율은 주택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토지시장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렇다면 토지를 반드시 팔아야 하시는 분들은 강화된 세율을 적용받기 전에 올해 말까지 급매물로 토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땅 주인이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대리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아마 급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양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언젠간 규제가 풀리겠지. 급매물로 내놔가지고 싸게 팔 바에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버티다가 규제가 풀리면 그때 팔아야지. 왜냐하면 양도세율은 강화가 됐지만 보유세인 종부세는 강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주택은 양도세도 강화되고 종부세도 강화되지만 토지시장은 양도세율만 추가세율을 적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규제 풀리면 그때 팔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급매물량이 아주 많이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급매물로 나온 물건들은 거래가 될까라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의 개발 예정지는 항상 수요가 꾸준하죠. 그래서 그러한 곳들은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읍단이나 면단이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른 이러한 곳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인구도 줄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거래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해버리면 대출 규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쓰게 하고 뭐 사업용 토지도 축소하고 세율도 강화시키고 이러면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사실 또 이러한 곳들은 현지인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거래하거든요. 근데 그 외지인들이 이러한 규제 속에서는 토지를 사는 게 상당히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지방의 비사업용 토지는 거래가 힘들어지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전답농과 밭이죠. 전답, 과수원, 나대지, 임야, 산 이런 곳들인데 사실 이렇게 대책이 나오게 된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엄청난 양도 차익을 발생시키는 물론 여기에서 이게 실제로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참 그 경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는 그 투기는 사실 이런 지방, 읍단이나 면단위보다는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광역시 주변이나. 그래서 이런 읍단이나 면단위까지 이렇게 세율을 강화시키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애버리는 건 너무나 과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 주변은 뭐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굳이 정부 입장에서 투기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방에서 전답, 과수원, 나대지, 임야 등을 한 15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이건 투기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없애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율 규제를 펼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입지적인 여건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는 모두 똑같아 해서 일괄적으로 세율 규제를 펼친다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태운다는 그 속담이 어울릴 만한 세율 규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적발 대책 부분입니다. 적발 대책은 총 6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 출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해서 출범시킨다라는 건데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운영 방안을 보시면 일단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분석, 조사. 물론 여기에서 수사 기능은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구성은 행정부에서 눈에 띄는 건 국세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와 공공과 그리고 민간 전문 인력이 합동해서 구성이 되고요. 문제가 되는 권한 부분입니다. 권한은 신속 효과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금융, 과세 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한적으로 조회라는 게 개인 정보와 개인 재산권 침해 그 경계를 이게 잘못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명확하게 아웃라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되고 재산권 침해가 되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동산 감시원이 된다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출범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제한적으로 조회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분명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개인 금융이면 계좌 추적이겠죠. 이렇게 개인 금융이나 과세 정보를 제한적으로 조회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개인 정보 침해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한 다음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처벌 대책과 환수 대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처벌 대책은 네 가지 과제가 있고요. 환수 대책은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처벌 대책에서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부분을 볼 거고요. 환수 대책에서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까지 환수하겠다라는 부분과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는 첫 번째,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두 번째는 가장매매나 허위호가 등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세 번째는 허위계약신고 등으로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 전매나 부당 청약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고의성이나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 이득에게 비례하여 가중처벌하겠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에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 이득에게 3배에서 5배까지 환수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토지 등 보상 가액은 엄격하게 산정하겠다. 여기에서 이번에 LH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심어져 있는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겠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재된 수목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이식 비용과 묘목 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이 정책을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토지 위에 지작물은 수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작물은 뭐냐면 공공사업 시행지구에서 그 토지 위에 뭐 건물이나 건축물이나 창고나 수목이나 이런 기타 등등 어떤 땅 위에 물건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보상을 해주는데, 이렇게 수목만 이런 기준을 정한다면 수목 외 나머지는 아마 뉴스에서 보셨던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준 잡을 거냐, 이건 또 빠져 있잖아요. 사실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이런 지작물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줘야 맞거든요. 물론 현재에도 지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준은 지작물에 대한 보상액을 과도하게 받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 예정지구나 신도시 등을 가보면 지작물을 어떻게 설치하고 수목을 어떻게 심어야 토지 보상액을 많이 받아가는지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거기에 돈을 주고 토지 보상액을 많이 받아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작물에 대해서 보상액을 과도하게 받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렇게 수목만 언급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단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를 장단기로 보유자 간 차등적으로 보상을 실시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 좋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은 못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정책은 들끓는 민심을 잡기 위한, 민심 잡기에 급급한 정책이지 않았나 라는 정도는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의 윤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발표가 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그 활용 제한과 처벌에 대한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정부 정책의 타겟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그 규제 방법도 주택처럼 세금 규제책을 썼다는 게 아쉽습니다. 물론 세금 규제를 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토지 보상의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 토지 보상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보상액이 늘어나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작물에 대한 과도한 보상액을 받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기준. 마찬가지로 지작물에 대한 보상액도 많아지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짙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